발의 법복을 골반 넓이 정도로 열어 천천히 누워주세요. 이상적인 각도는 브릿지를 했을 때 90도 정도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다리 길이나 유연성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종아리에 자극이 많이 온다면 발을 엉덩이 가까이로 가져오고 허벅지나 무릎에 자극이 많이 온다면 발을 엉덩이에서 조금 멀리 두고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쉴 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으로 들었다가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을 단단하게 주고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호흡 마시며 엉덩이 내릴게요. 그럼 바로 브릿지 100개 시작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